네, 이번에도 또 매우 독특한 스톤이 발견됐는데요. 광역암이나 사문암이나 또는 여암, 하산세서랑 하산암 또는 화강암 종류 전혀 다른 강력암인 줄 알았고 여암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. 전체적인 구조를 볼때 지금 다이아몬드 6천 방에 커팅 날이 이렇게 겨우 잘려서 표시가 남아 있죠.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약 600g 정도 됩니다. 여기는 더 심합니다. 겨우 갈았어요. 네, 겨우 갈았는데 그대로 남아 있고 3천 방으로 밀었는데도 이 부분은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. 때깔은 너무 이쁩니다. 약 600g 정도 되고 이거는 보석으로 가치는 매우 높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이게 이 금이 이리 간것 같아도 안 깨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건 실금이 되어 있고 아주 매우 독특한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아콘타이트 종류의 운석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리하고 있는데요. 너무 경도가 높기 때문이죠. 그리고 냄새가 안 나는 황약, 황 냄새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상당히 독특합니다. 물론 떨어진 게 맞고요. 얘는 떨어진 건데 하산 폭발에서 떨어졌느냐, 아니면 우주에 떨어졌느냐, 시간이 해결되기 중이지만, 자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데 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외부가 매우 독특하고 신기할 정도입니다. 이런 것도 상당히 매우 독특한 형태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보통 다룬석이라고 만회하는 것과 좀 유사한 것인데요. 네,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운석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표면에는 황금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상 광역보수 갤리 카페 앵두금 성분 속소 한국광역보수 감정원이었습니다.